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남가주의 주택가격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죠. 이 넷플릭스의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노렸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해 남가주 주택시장은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남가주 주택가격은 역대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DQ뉴스가 오늘 아침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69만 $7,500였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2월보다 16.3%가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러면은 남가주 내에 각 지역별 중간 가격과 판매에 대한 수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LA 카운티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80만 5천 달러입니다. 지난해 11월 LA 중간 주택가격은 78만 8천 달러였는데 한 달 사이 1만 7천 달러가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8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전보단 15% 가격이 올랐는데요. 판매는 5.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1년 전에 비해서 17.6%가 오른 93만 5천 달러입니다. 남가주에서 유일하게 이 중간 주택 가격 90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비싼 가격 나타내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판매는 17.5%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오렌지 카운티지만은 상승폭이 큰 곳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중간 가격 상승폭이 모두 20%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0.4%가 오른 55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가장 큰 상승폭 21.4%나 급등한 중간 가격 48만 $5,750입니다. 이 판매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각각 7.7%와 10%씩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샌디에고와 벤츄라 카운티는 어떻습니까? 샌디에고 카운티는 15.2%가 오른 74만 3천 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15.5%가 상승한 75만 1천 달러입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는 매매가 11.5%, 벤츄라 카운티는 23.1%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간 주택 가격은 다 15% 이상, 많게는 20% 이상 올랐고요. 판매는 다 감소했는데 LA가 5%대로 가장 적게 줄었고 벤츄라가 23%대로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면 매매도 여전히 10%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12월까지의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남가주 주택가격은 모두 몇 차례나 기록을 세웠는지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갈아치웠습니까, 기록을? 네, 모두 10번에 달합니다. 아이고. 12달, 12번 가운데 2번 빼고 나머지 10차례 중간 가격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지난해 남가주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기록이다라고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의 매달 그렇게 기록을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낮은 금리와 밀레니얼 세대 바이어들의 유입에 더해서 팬데믹 기간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런 욕망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게 뭐 매달 올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매달.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뛰어들기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신의 주택 가치가 올랐으니 낮지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엔 치솟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올해도 이 주택시장 열기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일 뿐 가격 상승은 올해도 계속될 걸로 보는 것으로 이미 주택 장만 꿈에 터져 있는 높은 장벽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며 나오는 문제가 이젠
공급 부족 사태죠. 이미 바닥 수준인 매물은 최근 몇 달간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전히 바이어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 자료를 보면 LA 카운티에선 지난달 그 1년 전인 2020년 12월보다 바이어들 사이 경쟁을 벌이던 오퍼 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전체 59.7%, 60%에 달하는 오퍼가 경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그 주택 공급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죠.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넷플릭스가 어제 뉴욕 증시 마감되고 나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 신작 영화와 드라마 등을 대거 출시하면서 828만 명 가입자를 추가했고 글로벌 누적 가입자 수도 2억 2,180만 명으로 늘렸는데요. 하지만 작년 이 4분기 신규 가입자는 금융정보업체인 네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추정치 839만 명을 밑돈 겁니다. 한 11만 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이었던 2020년 4분기 신규 가입자 850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글로벌 누적 가입자 수가 2억을 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네. 가입자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2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떨어졌고요. 오늘 새벽 장 열리자마자 25% 가까이 폭락하며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그나마 낙폭이 좀 줄어든 게 20% 하락한 4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CNBC는 네. 넷플릭스와 이 분석가들은 새로운 TV쇼와 드라마가 출시되면서 작년 말에 가입자가 많이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증가세가 갑자기 이렇게 둔화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가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반사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전하면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넷플릭스는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4분기 유료 가입자 증가 규모를 그 전에 약간 과다 예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라틴 아메리카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런 요인들이 신규 가입자 증가를 억제한 게 아닌가 하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다른 스트림 업체가 성장하면서 시장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 게 신규 가입자 둔화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의 가입자 수는 어떻게 관측이 됐습니까?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증가세도 역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1분기 전망치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250만 명입니다. 이건 작년 1분기 398만 명을 밑돈 수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월가의 애널리스트 예상치 590만 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함에 따라서 지난 1년간 경쟁이 심화했고 우리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특수 누렸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이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그런 예상을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 작년 4분기 실적이 스트리밍 거대 기업이 올해 성장 둔화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걸 시사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건 뭐 오징어 게임이 없었으면 더 떨어질 뻔했네요. 그렇겠죠. 주식 가격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